네, 안녕하세요. 래픽감투입니다. 제가 그 퓨처, 푸마 퓨처지 제품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보통 이제 푸마 제품을 255를 제가 신는데, 그 255 사이즈에서, 이제 제가 뭐 신발의 기본적인 특징 다 설명드리면서, 사이즈가 보통 제가 신던 푸마, 그러니까 울트라라든지, 네핏이라든지 이런 걸 리뷰할 때 제가 255로 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구입했던 푸마 1이나 아니면 파라멕시코라든지 이런 일본 라인 제품들도 거의 255를 제가 사용을 하는데, 그 제품을 이제 사용을 할 때, 사이즈가, 분명히 제가 두 번째 발가락이 긴 타입인데, 앞쪽이 10mm가 남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도 5mm, 두 번째에서도 5mm가 남고,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도 5mm 이상이 남는다, 이거죠. 족형과 관련돼서, 라스트와 관련돼서, 발 볼에 관련된 거는 그 밴드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어쨌든 밀착이 잘 되고, 부드럽게 밀착이 돼서, 큰 타이트한 압박감이 없어서 255에서 괜찮다고 판단을 했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했냐면, 길이 상에서 발생이 됐죠. 이제 그러면, 그런 문제 부딪히죠. 과연, 볼을 맞추기 위해서 길이를 희생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볼을 희생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길이를 희생을 하질 않고 딱 맞는 길이에 갔을 경우에 발의 충격은 어떤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상에 어떤 영상들이 이렇게 댓글이 달릴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었어요. 등산화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사이즈를 5mm, 10mm 크게 신으라. 그건 이제 오래 걷다 보면 발이 이렇게 퍼지면서, 그러니까 아침 길이랑 그 다음에 저녁에 신발 살 때는 보통 아침에 하지 말고, 오그라들어서 하지 말고, 오후에 사라.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발의 크기는 이렇게 미세하게 이제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런 과정을 고려를 했을 경우에 등산화를 5mm 크게 사라, 10mm 크게 사라.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축구화도 보통 이제 어떤 영상에 보면 5mm 크게 신는 쪽이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부상 위험이 적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신발을 신는 습관, 사이즈를 정해서 본인들이 편하다고 느끼는 신발의 사이즈는 다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운동화는 소위 말해서 5mm 정도 여유있게 분명히 신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게 발이 편하긴 하니까. 그러나 축구화 같은 경우에는 딱 맞게 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발볼 때문에 길이를 희생시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맞는데 발볼이 도저히 안 맞으면 그 축구화를 안 신는 거지. 그 축구화를 굳이 신기 위해서 발볼을 그 길이를 늘려가진 않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제 기본적인 신발 기준이어서 아식스 엑스플라이 같은 경우를 제가 신으면 255인데 신기 전에 발이 완전히 딱 들어가면 발가락 끝이 발뼈가 약간 이렇게 될 정도로 숙여질 정도로 타이트해요. 그러나 경기가 워밍업을 하고 경기가 시작돼 워밍업을 하는 한 15분 20분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되어 있던 게 펴지고 그 다음에 실제 경기에 들어가면 발이 완벽하게 신발과 밀착이 되어서 한 몸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오도 마찬가지인데 공교롭게도 네오는 260이고 엑스플라이는 255에요. 이렇게 재보면 신발의 실제 크기가 차이가 나느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신발의 크기가 달라요. 같아요. 사실상 길이가. 이게 이론적으로는 5mm가 더 커야 되는 신발이긴 하지만 이렇게 봐도 놓고 봐도 신발 사이즈가 길이상에는 크게 차이가 없고 오히려 엑스플라이 쪽이 조금 더 긴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날 정도로. 그러면 미즈노는 제가 신기에 똑같은 핏을, 길이상의 핏을 제공을 하는데 260이고 이거는 255예요. 예. 네. 근데 브랜드마다 다르니까. 그럼 제가 발볼도 희생시키지 않고 길이도 희생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신을 수 있는 제품 중에 나이키 제품은 어떠냐? 예를 들어 나이키 팬텀 비전 같은 경우는 260이에요. 255로 가면 발볼이 좁아지기 때문에 신기 힘들어지고 길이에 적당히 맞춰서 웬만큼은 신을 수 있는 제품이기는 해요. 그러나 신발의 구조 자체가 이거는 아예 맞질 않기 때문에 신을 수가 없고 여기 보이는 아디다스 그 아디 퓨어인가요? 11 프로
11 프로 제품인 경우에도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255에요. 255고 UK7이고 예, UK7. 근데 요 미즈노는 260이지만 UK7이에요. 그게 웃기죠? 아디다스는 UK7이 255로 설정이 되어 있고 미즈노는 UK7이 26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코파 문디알 같은 경우는 더 골치 아픈 게 이게 제품이 UK 사이즈로는 지금 6인데 JP245에요. 245. 제가 245를 신어야 제 발에 딱 맞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파 문디알은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상당수가 여러 켤레가 있는데 대부분이 245에요. 초기에 구입한 거는 아예 신진 않을 거였기 때문에 한 250 정도로 구입한 게 있긴 하지만 그러면 내가 딱 맞게 신는다고 가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 발에 신발의 앞이 여유가 없이 딱 맞는 거지만 저랑 다르게 어떤 분들은 제 같이 리뷰를 하는 우리 훈님만 하더라도 실제 발의 길이를 재면 저보다 약간 작은데 2-3mm가 작아요 분명히 재면 근데 저보다 항상 축구화를 5mm 크게 선택을 해서 신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요 그러나 본인은 약간의 길이 차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 다음에 발볼이라든지 이런 게 핏에서 그 다음에 그 우리 훈님이 이제 그 뭐죠 이 발 평평한 거 평발에 가까운 형태의 발이다 본인이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이즈를 딱 맞게 가면 어퍼의 이쪽 부분 인사이드 안쪽 부분에 이 발, 하단 부분이 발을 자극하거나 하면서 실타인 거죠. 그게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게.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발볼이 웬만큼 맞으면 그 발볼이 만나는 그 맞는 거에서 길이를 딱 맞추는 게 제 입장에서는 딱 맞는 경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정사이즈 개념이 형성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코파는 245 아디다스 일반 코파 그 뭐 19, 20 이런 거는 255 나이키 비전 같은 경우는 260 근데 나이키에서도 TM4 프리미어 8 같은 경우는 나 TM4레전드 8은 255로 가야 되고 미즈노는 모렐리아는 260 그 다음 모렐리아 2는 255로 가야 되고 아식스는 엑스플라이와 울트라짜는 전부 다 255로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제품들마다 사이즈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그럼 내가 신었을 때 딱 맞게 신는 경우에 발에 충격이 가지 않나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충격이 가요. 충격이 가기는 충격이 안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매일 운동을 하는 경우에 매일 1시간, 2시간 이상씩 꽤 많은 양의 운동량을 소화하는 경우에 딱 맞는 축구화를 신었을 경우에 발가락뼈에나 뼈라든지 그 다음에 발가락 끝이라든지 발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근데 그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평소에는 그렇게 신질 않다가 신었을 경우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을 하면 운동을 몇 년씩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면 온몸에 근육통을 생기죠. 근육을 안 쓰다가 쓰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헬스클럽 같은 거를 뭐 1년치를 끊는다, 6개월치 끊는다,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 3, 4일을 견디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가서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온몸에 근육통이 생겼는데 그 근육통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하면 더 근육이 아프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게 관계가 진행이 되면 그런 식으로 며칠이 진행이 되면 운동이라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걸로 인식이 되죠. 뭐 자기 몸에. 그 단계가 지나서 근육이 단련이 되면 통증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운동은 힘든 거라고 머릿속에 박히게 됩니다. 신발을 딱 맞게 신으면 처음에는 당연히 타이트하게 신고 직접적으로 발의 충격들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발톱에 멍이 들기도 하고 해요. 근데 그 축구화를 계속 신으면 사실은 그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익숙해져요. 그리고 일단은 내가 신었을 때 발에 딱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자체가 작다가 아니라 핏에 완벽하게 일치를 한다는 의미가 돼요. 제 경우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굳이 길이를 크게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대신에 그럼 5mm나 10mm 크게 가면 어떠냐? 그 경우에는 발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발이 안정적으로 다 잘 그 충격을 주지 않고 편하게 신을 수 있지 않냐.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다 맞진 않아요. 만약에 신발을 5mm에서 10mm 크게 갔을 때 발에 충격이 없을라 그러면 첫 번째 전제조건은 신발을 신었을 때 신발 안에서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요. 문제는 발가락 끝에 충격이 가는 동작의 대부분은 뭐냐면 단순하게 딱 맞게 신었을 초기에도 발에 분명히 전체적으로 통증을 유발시킬 정도의 그런 감각이 형성이 되지만 신고 나서 발이 안에 들어갔다 과정을 하면 뛰거나 그 다음 급정거를 할 때 발가락 끝이 신발 끝에 부딪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만약에 발가락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신발에 밀착이 되어 있는 경우는 발의 움직임이 유격이 덜하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면 여기 발가락에 닿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발과 신발이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같이 움직이지만 급정거를 하게 되면 발가락에 전달되는 관성에 의해서 신발과 관성에 의해서 신발 앞쪽에 이런 식으로 닿게 되죠. 자, 두 번째. 그러면 5mm나 10mm 크게 신으면 어떠냐? 발이 안쪽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관성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다. 역행할 수 있는 조건이라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발이 안 닿은 상태에서 안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발에 충격을 덜 줘요. 그러나 만약에 신발의 끈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발을 완벽하게 고정시킬 수 없다고 가정을 하면 10mm 정도에서 관성에 의해서 제어하는 힘이 있긴 하지만 일부 밴드라든지 끈에 의해서 만약에 신발이 충분히 크고 발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 와서 세게 부딪히겠죠. 관성에서. 그러니까 신발의 구조라든지 신발이 발을 락다운 시키냐 시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움직임의 강도가 다른데 만약에 이 신발이 충분히 잡아주질 않아서 발을 10mm 정도의 그 오차가 있을 경우에 급브레이크를 했다. 그러면 발에 딱 맞는 경우에는 힘이 발끝으로 가면서 여기 그 충격을 받는 것과 동시에 떨어져 있는 경우, 10mm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가속도가 발생을 하죠. 관성에서. 중력 가속도가. 그러면 세게 부딪힐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신는 신발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는 끈이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끈으로 여기를 제어를 하면 끈을 당겨서 여기를 발목을 이쪽을 묶어버리면 발이 들어가서 발목이 이런 식으로 꺾여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여기를 묶어 놓으면 실제로는 여기 앞쪽으로 당겨가는 그 관성으로 밀리는 거를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mm 크게 갔을 경우에 5mm 크게 갔을 경우에는 발이 안 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운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에 닿기는 해요. 그러나 이 끈이 그 충격을 제어해주는 효과는 있어요. 제가 일부러 댓글을 달 때 실제로는 여기가 10mm가 있으면 10mm가 해서 꽝 받으면 더 세게 받으면 거리가 있으니까 거리에서 일정한 속도로 가는데 거리가 짧을 때랑 거리가 길 때랑 충격이 어떤 게 더 셀 것 같냐 물어보면 되게 10mm, 20mm, 30mm 아니 1m 뒤에서 와서 들여받는 게 더 충격이 크겠죠. 5mm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런 전제들은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과연 신발을 신었을 때 발목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발이 안에서.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대부분의 지금 나오던 축구화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렐리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옛날 거 말고 최근 거 소위 말해서 이런 걸 보면 여기 뒤에 락다운 시킬 수 있도록 최근에 힐을 두텁게 구성을 하죠. 여기 아킬레스 부분을 그러니까 발이 있으면 발 뒤꿈치로부터 아킬레스 쪽으로 올라가는 구간은 요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죠. 여기 약간 들어가서. 고기를 요 뒤꿈치 쪽에 공간을 지금 여기에 있는 두툼한 힐 패딩으로 이렇게 붙여서 소위 말해서 이제 밀착을 시키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런 축구화들을 보면, 이런 축구화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축구화들을 보면 밴드를 두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락다운이죠. 락다운이라는 거는 신발을 신으면 신발 안에서 발이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락다운을 길이를 희생을 해가 하면서 락다운에 의존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락다운의 강도가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발 자체가 이렇게 개방된 형태로 끈으로 발등 전체를 묶어서 발등과 이 발목이 있는 쪽까지 신발을 강하게 당겨서 묶어주는 경우랑 밴드에 의해서 강제로 조절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신발에 딱 맞게 신는다고 했을 경우에 발이 밴드가 너무 타이트해서 내가 길이를 좀 길게 가야 되겠다고 하면 길이는 길게 갈 수 있죠. 길이는 얼마든지 크게 갈 수 있는데 반대로 락다운을 시킬 수 있는 밴드의 강성이 여기에 있는 일정한 사이즈가 크기에 따라서 이 밴드도 약간씩 크기가 달라지긴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몇 미리, 1미리 늘어날 때마다 밴드의 발을 감싸는 압력이 어느 정도 루즈해지느냐, 타이트해지느냐, 줄어드느냐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발이 길이가 길어지면서 발볼이 커지면 여기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보통은 길이를 맞추려고 그러면 발볼이 오히려 이제 점점 작아지겠죠. 신발이 커지니까. 그러면 길이를 늘린 대신에 원래 자기 제 사이즈에서의 락다운은 그 락다운의 표준 압력이, 밴드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그것보다 느슨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끈이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면 락다운이 그럼 축구에서 왜 중요하고 왜 브랜드들마다 락다운이나 삭스핏이라든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삭스핏을 강조를 하고 최근에 락다운을 강조를 하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락다운이란 말 쓰진 않았어요. 스노그핏이라든지 그 양말을 신은 것 같은 어떤 그런 편안함을 신발이 제공한다. 그 대부분이 뭐였냐. 캥거루 가죽 위주로 했을 때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는 락다운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보면 이제 그러한 착화감에 있어서의 편안함이 아니라 그냥 신발이 발과 완벽하게 밀착이 되고 일체감이 생성되도록 그러니까 발과 신발 사이에 다른 이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발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데터 같이 이렇게 밴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 그 다음에 인조가죽으로 두텁게 되어 있어서 신발의 성형성 확보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소재상으로 그런 축구화들을 선택을 할 때는 늘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죠. 이걸 신고 싶은데 제 사이즈에 신으면 내가 원래 아디다스를 신을 때 250으로 신는데 250으로 신으면 여기가 타이트하고 어떤 때는 250으로 신었을 때 여기는 맞는데 신발 사이즈 자체적으로 길이가 퓨마 퓨처처럼 길게 남고 근데 실제로 길이를 재보면 신발의 크기는 똑같아 보이고 길이상으로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쉽죠. 예를 들면 퓨처 G도 푸마의 울트라랑 이렇게 놓고 길이를 대보면 똑같아 보여요. 똑같아 보이는데 그럼 왜 차이가 나느냐? 역시 라스트의 차이와 그 다음에 신발 내부를 형성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패딩을 처리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락다운이 중요해서 브랜드들이 네메시스라든지 X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극단적으로 이제 발을 어떤 식으로든지 래핑을 해서 발과 신발 사이에 최대한 이격을 없애고 그 다음에 그 이격이 없앤과 동시에 발이 신발 안에서 흔들리는 게 없도록 움직이는 게 없도록 그게 짚는 발이나 킥킹하는 발에 있어서 홀드성, 정확한 홀드성이 중요해야지 똑같은 동작을 반복을 했을 때 킥 미스가 적게 나고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는 거죠. 만약에 신발을 신었는데 신었을 때마다 매번 그라운드 안경이나 신발 안에서 발이 움직이는 게 달라지면 똑같은 자세로 공을 100번 차더라도 100번 다 날아가는 코스에 다 달라지겠죠. 소위 말해서 핀트가 빗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래서 그 신발하고 축구화 사이 일체감이 중요한데 문제는 그러면 발에 딱 맞을 때 그 발가락이 멍들고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간단한 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축구공이라는 거는 그 공 자체가 갖고 있는 압력, 규정 압력, 예를 들어 0.7에서 1.1바라든지 그 규정 안에 바람을 넣었을 경우에 축구공 자체가 갖고 있는 두께와 공 안에 있는 공기 압, 압력에 의해서 공의 전체적인 그 무게와 그 다음에 공 안에 내부 압력에 의해 보면 그 축구공은 원래 상당히 단단한 물질이에요. 단단한 물질이어서 공을 차는 사람들은 공을 차서 공이 발에 맞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공의 입장에서는 공이 와서 때리는 거고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발로 공을 차내는 거죠. 근데 두 가지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공 자체는 되게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을 찰 때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발에 충격이 전해져요.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이런 축구화의 전면 이런 부분들에 패딩 처리를 하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패딩이 있는 이유가 발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슈팅을 멀리 보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딱